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한테 왜 이별수가 보이지? 저요? 이혼수. 언니 남편 때문에 왔지? 남편 때문엔 왜 왔는데 앉자마자 언니 이혼 당하게 생겼네 이 말이 먼저 나와? 제가 왜 이혼을 당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언니 뭘 잘못했잖아! 잘못해 내가? 언니 바람 안 폈어? 바람 안 폈죠? 바람 왜안 펴? 난 바람, 우리 할머니 바람 폈다는데? 바람 폈다고요, 내가? 응. 그냥 남자친구. 그 남, 언니 결혼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근데 왜 남자친구, 친구? 남자친구? 친구. 그냥 친구야? 친구. 그냥 친구.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친구인데? 그래도 친구래서 그러면 맨날 만나고 맨날 뭐 그렇게 있어? 뭐 맨날 동거하는 것처럼 만나고.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보여요? 아니, 언니 남편은? 우리 남편은, 남편도 있죠, 잘. 남편이랑 언니랑 떨어져 살아, 지금? 네. 언니네가 어떻게 보면 네. 사주 자체가 내가 와이프가 있어도 내가 남편이 있어도 왠지 주말 부부처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로 멀리서 그리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워만 하지 왜딴 남자를 갖다가 옆에다 뒀어? 남자가 여자가 있는 거 아니고? 남편이? 언니 말은 똑바로 해. 왜 지금 그래서 언니? 남편한테 뭐야 이혼 당하게 생겼구만. 내가 왜 이혼을 당하냐고요? 남편 이혼하자 안 해요? 이혼하자요. 그니까 왜 그것 때문에 하재? 왔어요. 언니 바람 피운 거 들켰지? 네, 같이 있는데. 미쳤다. 언니 뭐 귀신이네. 어떻게 하다가 들킨 거야? 아니, 원래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원래 너일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야 지금 언니? 억울해요. 아니, 진짜.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 얘기 좀 들어봐봐요. 결혼을 했어요. 에. 좀 오래됐어요, 결혼한 지가. 근데 연애할 때야 뭐 서로 좋아서 했겠지. 그치. 결혼하고도 좋아. 근데 살다 보면 뭐 이래저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치, 얘가 그치. 또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요. 주말에만 와. 그럼 난 평일 외롭잖아. 그쵸. 그 외롭긴 왜 나를, 하겠지. 그치, 왜 나를 혼자 냅두냐고. 그래서 바람 폈다, 아니, 근데 당당하지만은. 얘는 이제 친구는 날 항상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무슨 일이 터져, 아프거나 뭐 하면 항상 내 옆에 있어줘. 너무 고맙죠? 언니 왜? 너무 뻔뻔하네. 왜? 아니, 나는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서 난 바람 폈다는 거잖아. 바람이 그게 아니지. 바람이야, 내 언니. 친구인데. 그게 왜 바람이야? 언니 친구랑 잠자리예요? 친구잖아요. 아, 그것도 그냥 놀이야? 언니한테는? 놀이는 아니, 놀이지.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난얘 친구 사랑해요. 그래, 그럼 바람인 거지. 원래 사랑하는 사이는 바람이 아니에요. 어머, 언니 뭐 그럼 남편은 뭐야? 남편도 사랑해. 남편 호구야?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 남편. 남편 이빠이 화났어. 지금 눈 돌아갔어. 맞아요. 지금 저쪽 일다 때려치고 왜 올라올 판이야. 근데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 이거 되게 오래됐죠, 이사를 한 지. 네, 오래됐죠. 괘씸죄가 붙어서 언니 다시는 안 보고 싶대. 남편 마음이 그래, 지금. 치가 떨려. 날 보고? 언니 이혼해. 왜 싫은데? 아니, 이혼 당한다고. 안할 건데요? 아니, 안할 건데가 아니라 네. 법적으로 땅땅땅 언니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언니한테 과실이 있구만. 남편 바람 필 뿐이 아니야, 남편은. 그걸 모르는데 남편 어떻게 알아요, 뒤지게 그거? 거기 가갖고 힘들게 일만 했어. 내가 봤을 땐 과로야. 바로야? 아니야. 언니가 부정하고 싶겠지. 그리고 내가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겠지.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니, 절대. 잘못했지. 왜? 돈 벌어서 준 것도 잘못이야, 언니? 돈을 뭘 줘요? 안 주는데. 생활비 안 줘? 잘못했지. 안 주지. 내가 봤을 땐준거 같은데? 아니지. 무슨 생활비를 줘요? 한 번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구만. 그럼 왜 사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아니, 주말에는 그리고 얘랑,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애초에 거기에서 같이 따라가서 자리를 잡았으면 됐을 거를 갖다가, 굳이 내가 이쪽, 윗생을 생활 포기 못하고, 왜? 친구들 다 맞아. 여기 있거든. 언니 놀기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맞아요. 술자리 좋아하고, 맞아. 그거 포기 못해서 언니 안 따라간 거잖아. 맞아요. 그치? 안 따라가놓고 남편이 나를 외롭게 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만났을 뿐이고, 난 사랑해서. 바람 아니다. 아니지. 그 만나다 뭐야? 보니까 사랑이 더. 이 언니 진짜 안 되겠네. 진짜 언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 지가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좀 어느 정도, 아니,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올라와서 옆에 있어야지, 내 옆에. 지금 불안하면. 어머.
그러면 이제 애도 낳고 화목하게 살면 되잖아. 그 언니가 내려가면 되잖아. 나는 싫어. 내려가면 어떡해. 안 돼. 아, 유언님 진짜 좀 또라이예요, 저? 응. 왜? 다 이러지 않나? 언니 진짜 이기적이다. 아닌데. 아, 난 그리고 언니가 생활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언니가 쓸 돈을 풍족하게 안 줬다라고 해서 생활비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땐 그거거든? 기본적인 생활은 다 하게끔 나는 유지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 언니가 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 거야? 아, 그건 당연한 권리라고. 어머, 너 미쳤다, 진짜. 아니, 어머. 내가. 언니는 집도 관리하고 언니 아, 집을 관리했어? 어머 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고 웃음밖에 안 나. 어머 어떡해. 아니 당연한 언니. 거 아닌가? 아니 다 결혼하면 그래서 언니 잘했다 이거야? 선생님 결혼 안 했죠? 했어. 아니, 했었죠? 결혼하면 다 남편이 막 다 돈 주면 그거로 생활하고 쓰고 막 하더만. 그치, 그럼 생활비를 준 거잖아. 근데 왜 안 받았대? 아니 그건 생활비가 아니지. 당연한 권리. 당연한 어머. 권리. 당연한 권리. 내 상식으로는 나 언니가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도 선생님이 이해가 안 돼. 당연한 권리인데 지금 선생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니 이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이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당할 거야.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니한테 권한이 없어 지금. 언니 그냥 이혼 당하게 살았어.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구술하든지 뭐 부적 써서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구슬 언니 돈 언니 있는 거 다 끌어당겨갖고 얼마짜리 구슬해도 언니 이거 이혼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할 거라고. 못 떨린다고 남편만. 지금 이 남자친구 있잖아요. 걔는 어떻게 하지? 날 안 떠나나? 그럼 얘랑 같이 살 걸 구슬할까? 어머, 어머, 입쳐나 봐. 어머, 이혼해 진짜 정신이. 그럼 안, 어떻게 하지? 여기는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언니 알아서 하고. 네. 남편 못 떨려. 아니, 그래, 아, 벌써 방금...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 지금? 아니, 남편이 이혼 안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안 될 건데 내가 나 원망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둘 다 놓치면 어떡해요? 그 언니 사정이지. 언니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뭐. 아니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잘못이야. 그리고 잘못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언니. 남편한테 지금 빌어도 모자를 파네. 남편한테 가갖고 나 외롭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한 것 같다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니까 남편이 빡이 치지. 그러면 남편 안 쓰러진 게 다행이야. 그러면 미안하다고 할까? 이제 와서? 큰 소리 치고 다쳐놓고? 그럼 아, 못 떨려 남편. 그래 방법을 찾아줘. 왜 방법 그래요? 없어. 이혼 당하고. 이 남자랑 언니 결혼 못해. 왜? 언니 이 남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언니랑 질긴 거예요. 아닌데. 맨날... 그리고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옆에 두고 싶겠어? 친구가? 어? 언니가 이 상황에서 이런 대처법을 쓰는데 그걸 뻔히 옆에서 봤는데 내 진짜 와이프라면 나한테도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언니 같으면 데리고 살겠어? 나 같으면 안 살아. 이 남자도 언니 떠날 거야. 봐봐 이제 언니 다 놓치게 생겼다 이제. 그럼 어떡하지? 뭘 어떡해. 언니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고. 나 할 말 없어. 언니 그건 못 해주고 해도 안 돼. 이혼 당해야 돼 그냥. 안 된. 언니는 나는 내 상식으로 진짜 이게 뭘 이거 뗐을 게 아니야. 딴 데 가서 해준다고 하시는 분한테 가서 해요 굿. 아니지 선생님 용하다고 왔는데. 용한 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구태도 안 돼. 우리 할머니가 안 된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